Well, don't you tell me, baby. Listen up, listen up. Come on. This is song for you, baby. 나른해진 라디오 씬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누나가 등장했습니다. 우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것 같은 본투비 에너자이저. 지난번 공개방송 때도 나와서 우리 황제 파워를 해지고 떠났죠. 자, 그렇습니다. 생태 파괴범 방송국의 황송해. 그래, 빵댕이들 혼쭐내고 가죠. 누나 일명 정신 차려 누나. 받아 아무나 들이받아 받아쉐. 내 맘을 마주봐 네 맘을 원해. 모두 쫄린 사람 한심한 남자 안 한심한 남자 모두 소리 질러. 생방이야 얘들아, 이 생방에 이 뜨겁고 열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기박이래. 받아버려 내 인생을. 열정으로 받아버려.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정신 차려. 나와 눈을 맞추고 darling my darling. 나 오늘 옷 진짜 예쁘게 오늘 보라고 오늘 봐야 돼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오늘. 자, 대한민국에서 보건시설은 요소 홍장 화장실은 나가자. 예, 최고의 아이들만 있는 그런 의상을 입고 왔어요 오늘. 자, 오늘 뉴진스가 입는 너 아니면 안 돼. 네. 오늘 나의 이 빛난 외모는 에스파 뉴진스 복잖아. 소리 잘 차려. 여기 알아? 여기 마이크 잭슨 오빠 춤을 춰야 돼. 그래요? 저 자료... I don't wanna make love again. 죄송한데 자리로 들어가시죠 어머니. 아 뭐야? 아니요 지금 이렇게 아쉽는데? 놀면 벌써부터 이렇게 놀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없다. 자, 참고로 여러분 지금 바다 씨가 자.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대를 굉장히 넓게 쓰시는 분이고 다른 연예인들과는 보기 드물게 스태프들이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쉬질 않아요. 저희 연예인을 케어해야 되는데 저희 연예인이 쉬지를 않으면 나머지 스태프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얼굴이 지금 한바꽃인데 매생이처럼 충분해져 있더라고요. 아니야, 너무 행복해 보여 내가 오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세트를 핑크로 다 염색을 했네. 너무 좋다 이 방. 도배 한번 싹 다시 했습니다. 핑방. 네. 아우 정말 마음에 들어. 핑방이라고요? 핑방 내 신곡과 뭔가 딱 맞아. 자, 일단 워워 릴렉스 컴다운 이지 컴다운 컴다운해. 너 컴다운해. 네, 정신 저, 차려. 그리고 정신 차려. 저도 네, 정신 빵빙. 정신 차려. 네. 자, 일단 이거 예전에 녹음했던 거죠? 네, 제가 그때 그 공개방송 계속 쓰더라 오셨을 때 정신 못 차리는 청취자분들에게는 항상 네. 이거 정신 차려! 요거를 틀어드립니다. 자, 오늘 게스트 바다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와, 진짜 신나. 대단해. 그러니까 전 진짜 좀 특별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로. 왜 근데 사람이 1부터 2, 네. 3, 4를 가야지 5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10 가야지. 바다 씨는 왜 2, 3, 4, 5를 거치지 않고 바로 1부터 10까지 갈 수가 있죠? 1부터 100까지 가죠. 어디 10이 있었나요 제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저는 영혼의 네. 순간이동을 하죠. 일단 네. 그 우리 바다 언니 옷매무새를 좀 다시 단정하게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옷이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너무 멋지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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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셔츠가 다 나왔어요. 러닝셔츠 여보. 네. 여러분 이게 탑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가 여보세요. 이게 탱탑. 저는 탱크탑. 좀처럼 입지 않는 옷이어가지고 꽁트 할 때 가끔 있긴 한데 예. 아직 인사를 우리가 안 했다는 거 아십니까? 놀랍죠? 놀랍네요. 네, 우리 청취자 빵댕이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이받아, 열정받아, 협찬받아. 네. 이름 참 잘 지었네요. 진짜 협찬 요즘에 너무 잘 받고 있어요. 그래요? 협찬이. 이거 뉴진스가 입었던. 이거는 뭐 진짜 에스파 이런 분들 아니면 뉴진스 네. 아니면 협찬이 에스파. 어렵다는 그런 아이돌 최고의 네. 아이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인데 바다는 아이돌이었다. 바다 내었다. 내가 시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왜냐면 제가 없으면 아이돌들이 또 없었잖아요. 내가 조상이다. 그럼요. 아니 근데 신스 바다. 그거 사실입니까 진짜? 뭐요? 그 펭귄 뭔지 뮤지컬. 몰라도 사실이에요. 펭귄 뭐. 벌써부터요? 네. 던지고 뭔데요? 달리는 스타일이군요. 아 웬만하면 사실이에요. 뭔데요? 펭귄 뮤지컬 보러 가가지고 혼자 네. 어린이들 압살했다는 게 리액션으로.
아 진짜 최측근의 소식이어가지고 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본인도 연예인이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 제가 표 끊고 즐기러 갔는데 왜요? 즐긴 게 뭐 어쩌라고요? 아니 애들보다 더 즐기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팬이었어요. 펭귄이요? 네,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원래 그거 정말 팔로워 얼마 없을 때부터 저는 네, 제가 팔로워했고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원래 성덕이에요, 성덕, 성덕으로 아, 간 거예요. 네. 아 근데 사실은 맞죠? 사실이죠, 대사실이에요. 네, 이걸 누가 얘기해줬냐면 네. 제 아내가 같이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대,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도 나오는데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원래 그러신 분이다. 엄청 순하고 리액션이 세상에 그 민들레시아처럼 항상 부웅 떠있다. 이 누나는 민들레 아, 네. 같은 누나다. 아 좋으면 좋다. 네. 저 또 냉정하게 아닌 건 또 가만 있어요. 아 알죠 알죠. 네, 근데 너무 좋을 때는 표현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의상이 값어치를 하네요. 굉장히 네. 스윗해 보이고 마치 이츠 솜사탕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맞아요. 달달한 시간. 정말. 자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바다 씨가 오셨으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이거 아 이게 아니라 그 뭐예요, 효과음 뭐예요? 있잖아요. 네. 바다씨 효과음. 정신 차려! 이걸 아무리 우리가 효과음으로 해도 라이브만 못하거든요. 그쵸 그쵸. 지금 항상 축 처져 있고 어 졸리고 잠이 안 깨는 분들을 위해서 네. 라이브로 정신 차려 한번 가능할까요? 좋아요. 얘들아 봄이야 상큼하게 정신 차려! 좋았어! 좋았습니다. 이겁니다. 봄이야 상큼하게 정신 차려. 이걸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봄이 왔으니까. 봄이야. 이제 여름용도 하나 녹음해드리러 올게요. 근데 죄송한데 곧. 어렸을 네. 때 산삼 같은 거 많이 드셨어요? 저 산삼 많이 먹었죠. 헤어스타일도 약간 산삼 색깔이거든요. 아, 팬들이 산삼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 아, 팬들이 10만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팬분들이 네. 산삼 뭐 약간 녹용 이런 걸 좀 SS 때부터 많이 좀 갖다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이제 맞아요. 알았다. 팬들이 만들어 놓은 팬들이 네. 만들어 놓은 텐션이구나. 맞아. 팬들이 제 건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한 20년 차 되면은 뭐 산삼 이런 거 명절마다 들어오고 하니까 뿌리채 네. 신선할 때. 아, 멤버들과 나누진 않습니까? 아 그런 거 안 나눕니다. 아, 혼자 다 들여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세 개 들어와도 세 개 다 먹고. 아 가끔 세상에. 휴가 늦게 찾아가서 네. 시드니까 제가 먹었고. 아 시들기 뭐 전에 네, 빨리 유진이도 제가. 막 가끔 막 잊어버려요. 막 그걸 뭐 일하다 보면은 네. 많이 시들었는데 뭐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먹었죠. 아 근데 농담이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이제 하나 한 뿌리 이렇게 받을 때 있잖아요. 네, 네. 솔로 활동할 때 좀 많이 먹었어요. 뮤지컬 하면서 힘 기력 없을 때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봄 버전의 정신 차려도 했잖아요. 네. 여름이 곧 다가오거든요. 이제 봄이 네. 좀 끝 무렵이에요. 네. 여름 버전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여름 버전도 한번 됩니까? 얘들아 여름이야 뜨거워 화상 조심해 정신 차려. 네. 이렇게 이거 뭐 해서. 다이나믹 듀오에 딱 누나를 표현한 가사가 나옵니다. 바다 씨를 표현해. 뭐예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다. 핸들이 고장난. 다행히 사람이 착하니까 이게 필터 없이 막 뱉어도 우리가 방송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고 지금 오지영님께서 바다 씨가 뻗친 길을 받아서 방금 복권을 샀어요. 1등 복권 당첨 기원 해주셨죠. 아, 네. 네. 진짜 아니 제가 근데 황제 파워의 파워라는 이 어떤 저와 뭔가 이 시그널이 오가는 이 단어 있잖아요. 네, 파워. 그래,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비타민을 네. 평소보다 한 가루를 한 두 개 더 타 먹고 왔어요. 종합 비타민으로요? 네, 그, 아, 그렇죠. 그, 여러분 유기농 가루 보셨죠? 제가 기력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오늘 종합 비타민 먹고 왔다고 네. 신난다고. 네. 이거 비타민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비타민 저는 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황제 파워 올 때는 제가 또 네. 특별히 제가 아끼는 비타민을 많이 먹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일단 저는 많이 일단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 바다 씨가 받아들여. 거는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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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받아들여. 받아 네. 이 스튜디오 안으로 받아들여. 네. 여러분 제 에너지 오늘 받을 준비 되셨죠? 소리 질러! 크락셔 크락셔 빡빡빡. 진짜 좋았어요. 대단하네요. 네. 아니 근데 헤메랑 의상을 지금 에스파 뉴진스가 입었던 이 의상 그리고 풀 헤메로 왔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황제 파워에 대한 제 애티튜드고요. 네. 그리고 이 약간 이 제 이번에 곡이 핑이거든요. 핑. 핑. 예, 네, 이번 제 곡에 대한 어떤 저의 또 마인드고. 이게 제목 맞습니까? 이거? 핑? 맞아요. 이거 핑 잠깐만. 맞아요. 읽어 보세요. 핑핑 아까 뭐 그냥 노래 제목은 핑인데 이게? 노래 제목 핑인데 이걸 풀네임은 이제 글 쓸 때는 어떻게 하죠? 핑하고 골뱅이 A 점 맞아요. 골뱅이 A. 네, 그게 이제 전체 제목. 어떻게 읽는 거예요? 골뱅이 점 골뱅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핑 골뱅이 점 골뱅이. 제가 한수 배웠네요. 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바보같이 이걸 못 읽고?
핀골뱅이.골뱅이라고 읽으면 되는 걸. 아,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너무 아, 천재니까 뭔가 네.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바다 씨 얘기를 듣자마자 진이 빠졌어요. 아, 진이 빠지더라고. 어, 이 제목 누가 지은 겁니까? 아, 이거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어, 어? 직접 지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가사를 썼는데 네? 이제 멜로디까지는 제가 썼는데 가사는 네. 어, 더 좋은 거 있으면 받자. 저도 썼지만 네, 네. 이게 더 좋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은 네, 그러면 그분이 가사 써 주신 분이 네, 네, 네. 아, 요렇게 지어 주셨구나. 네, 네. 뭐 본인도 찬성을 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쓴 가사보다 훨씬 더 뭔가 이게 탁탁 네. 들어맞아서 네, 이번 봄에 딱이다. 핑.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냥 핑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네, 핑을 네. 읽으시면 돼요. 읽을 어, 땐. 이게 무슨 평행이론이야? 지금 핑을 들고 핑크방에 찾아와? 어, 이거 핑방? 어, 이럴 수가. 핑방에 핑을 들고 찾아와? 와, 이 정도는 거의 억지죠. 네. 네. 아, 우리 이건 마치 운명의 데스티니네요. 우리를 위해서 이 앨범을 발매를 하셨네. 데자부, 맞아요. 이게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발매일이 25일이지만 지난번 컬트쇼에 나오셔가지고 아예 네. 라이브를 하고 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발매 전에 막 라이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일주일 네. 전 이렇게 제가 선공개했거든요. 이제 네. 이게 아마 이제 또 중심이 될 거면 다 일주일 전 선공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충격적인 게 네. 라이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 마음대로요? 그냥 저희 제작진과 저의 이런 기세로 저희는 진짜 충격적으로 받아드릴게요. 아, 이거 이름 잘 지었다. 아, 다 받아가 들어가 막 들이 받아 받아드릴게. 협찬 받아 다 받아내. 다 받아요. 전. 다 받아내. 찾아가서 네. 내가 못 받아 될 것 같아. 비타민 받아. 네. 어, 한 번이라도 더 불러서 원래 홍보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그게 저희는 더 좋은 거예요. 네. 충격적으로 네. 바다 씨의 신비주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원하지 않는데 아니요 강제적으로 이거는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이에요. 강제적으로 저희는 꾸려나갈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여기는 그냥은 어. 없습니다. 네? 바다 씨가 돌려 돌려 돌림판을 돌려서 나오는 숫자만큼. 어. 라이브로 불러보는 걸 할 겁니다. 오케이. 그냥은 생으로 다 듣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 그 돌림판 좀 보여주세요. 잠깐. 어, 여기 돌림판 여기 있습니다. 어, 잠깐 보여줄게요. 이 돌림판. 어허. 귀신 붙은 돌림판이거든요. 어허. 잠깐만요. 네. 어, 잠깐 그냥 구경만 할게요. 네,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네. 잠깐만. 기다려. 어, 뭐 구경만 하세요. 인생. 무슨... 아니 아니 아니. 바다 씨가 얘기하면 다 컨텐츠 이름 같아.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할게요. 네. 인생이라는 게 항상 네. 아, 구경만 할게요. 잠깐만. 어, 이거 근데. 잠깐만요. 어, 유성 매직으로. 어, 근데. 1 앞에 0을 붙였다는 거는 0.1초가 되거든요. 아, 그 안에 어디 있어? 네. 아, 그거. 죄송한데 이거 아! 유성 매직이라서. 아, 그 아니야. 제가 식초로 지어 주고 갈게. 식초로. 식초로요? 어, 아, 식초로. 역시 살림꾼. 자. 자, 일단 뭐 좋습니다. 아, 요렇게 일단 적었지만 다들 네네. 10초, 20초, 30초까지 있고. 네.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공평하게 적었네요. 어떻게요? 높은 숫자의 시간은 하나만 적어, 네, 하나만 적어놓으셨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더 좋습니다. 아, 약간 진흙탕 싸움을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서. 자, 이제 갑니다. 네? 돌려 돌려 돌림판 외치고 좋아요. 돌려주시면 돼요. 나오세요. 좋아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저는 똥손이잖아요, 여러분. 1초 걸리잖아요. 자, 갑니다. 이거 잡고 돌려 돌려 돌림판 외치면은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 음악 오케이. 듣고 돌리시면 오케이. 됩니다. 갑니다. 큐! 돌려 돌려! 돌림판! 나와라! 몇 초 나옵니까? 몇 초 나옵니까? 몇 초? 30초? 30초? 30초! 1초! 끝났습니다. 아니요,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죠. 전기세가 그렇게 고소하게 웃을 수 있어요? 아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와, 진짜 1초밖에 저희가 할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진행해. 이게 룰입니다. 어, 빵기 빨리 진행해요. 1초를 가장 맛있는 순간에 딱 1초 들을 거라서 아니, 이리, 제목이 기다리세요. 핑인데 핑밖에 못 부르겠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핑 하면 끝나. 핑 받죠. 정말 어, 핑 받네. 핑 받는다에 이제 여러분 단어는 끝났어요. 어, 핑 받는다. 핑 받는다 진짜. 오늘 완전 핑 받죠. 완전 핑 받네. 네, 일단 와. 라이브를 1초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네. 이거를 헤매를 지금 3시간을 받고 네. 이 의상을 힘들게 에스파 애들 거 다 빌리고 했는데 인생이 그겁니다. 어떻게 그게 인생이에요. 1초?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준비된 대로 되지 않아요. 그쵸. 지금까지 계획 세워가지고 인생 제대로 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네. 실망하지 않을 거야. 왜요? 이 핑을 진짜 잘할 수 있어. 그 1초? 1초의 핑을 그럼 1초의 핑을? 시그널 보낸다. 그렇죠. 어, 좋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어? 이 누나 눈 이상해요. 눈빛이 이상해요. 자 갑니다. 1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이씨 갑니까 없이 갑니까? 어 반주 없이 갑니다. 큐. 날 여기까지. 아 뭐야? 안 돼요. 아니 끝났어요. 날 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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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핑 여기까지예요. 핑글 핑글 리더 스타.
핑. 이게 이 핑만 기억하면 돼. 자, 시작. 안 됩니다. 핑. 따라해 봐. 시작. 핑글 핑글 리틀 스타. 내가 왜 이러지? 자, 됐어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 핑은 그런 핑이에요. 이렇게 돌고 도는 핑 핑. 네. 아, 핑글 핑글 리틀 스타. 이거 약간 동요 베낀 거 아닙니까? 트윙클 뭐, 트윙클 리틀 스타 핑글 핑글 리틀 스타. 아, 그거 코드가 아니, 달라요. 애들 그거 100kg 핑글 핑글 리틀 어린이 뮤지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영감 많이 얻었어요. 아, 영감 많이 얻었어요. 좋아요. 아, 핑글 핑글 리틀 스타. 아, 이거 대박. 네네네. 느낌 나죠. 아, 제가 세븐틴한테 이번에 곡 주려고 사실. 네. 그 작은 별 그거의 모티브 얻은 곡은 이번에 썼어요. 어, 진짜요? 세븐틴한테 네네네. 주려고? 전달 제가 다음 주에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븐틴 뭐, 여러분들의. 네.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븐틴 회사에서 오케이 하면. 아, 오케이 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할 거라고 전 믿어요. 너무 좋아요 이 곡이. 아, 우리는 이런 거 좀 배울 필요 있어요. 긍정적으로 된다. 된다라는 이런 확신을 우린 좀 배워야 돼요. 맨날 안 되면 어떡하지부터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콘서트에 들으실 수 있을 거를 먼저 던지고. 아마 회사에서 오케이 하면을. 나중에 근데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세븐틴 진짜 잘 되길 늘 응원했던 사람인데. 네. 잘 됐잖아요. 아, 지금 너무 잘 됐죠. 그리고 저는 이 곡을 그래서 썼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팬, 그 세븐틴 팬들한테 써주고. 네. 싶었어요. 근데 아, 그걸 진짜 뭐, 썼어요. 이러면은 팬분들이 아마 오빠 이 노래 꼭 해주세요. 제목도 모르면서 이 노래 꼭 해주세요. 네, 정도는. 회사에다가 이제 많은. 네.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바다 언니가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네, 오늘 우리의 게스트는 바다 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우리 바다 씨가 또 이름이 쉽잖아요. 맞아요. 바와 다가 들어가는. 이 바다로. 우리 빵댕이들 중에서 연령대가 0090이거든요. 네. 우리 타겟 시청 타겟이. 네. 0세부터 90세까지. 네, 바다로 이행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는 동안 바다 이행시 받을게요.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저 소개하면 안 돼요 제가? 아, 네, 좋습니다. 아, 저 요즘 이거 맨날 들어요. 이 노래 뭐죠? 어떤. 네. 노래 들을 거죠? 이번에 이 노래 다음으로 핑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자, 투어스가 부릅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튀지 않아.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바다 이행시를 우리가 받고 있었죠. 네. 오늘은 심사를 특별히 바다 씨가 해줄 거고요. 네. 참고로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바다 씨가 저에게 갑자기 황제파워 다음 공개 방송을 여쭙더니 그때 VIP를 그럼 꼭 하고 매드랑 VIP를 꼭 해야겠다 하면서 미리 연락을 킹이야. 달라고. 해야죠. 근데 저희가 아직 공개 방송 이게 잡히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빨리 잡으세요. 제 계획을. 네. 이제 대신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 외국에 혹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나 왜냐면 그날 외국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매드랑 다 선곡해 놓으셨으니까 공개 방송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 누나를 불러야 돼요. 이제 알았죠? 나 여기 혼자 놔두지 말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누구 한 명 들어와. 경호원이라도 한 분 들어와 계시든가. 아, 너무 무섭습니다. 이 토크가 아니, 원래 아주 공개 방송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 원래 라디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아, 그래도 게. 이제 대충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없는데 말을 들으면 이제 무조건 해야, 비가 천둥이 쳐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7월경에 하면 참 좋겠는데. 네, 그 경찰 한 명만 한 분만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밖에 일단 바다 이행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음악의 막내 이모. 음악의 고모. 막내 음악의 뭐야 이거. 언니. 나 이런 말 처음 들어. 바다 씨. 막내 이모가 뭐야. 네, 아, 저희가 지은 애칭입니다. 황제파워의 음악의 고모. 네. 자, 바다 이행 씨 제가 바 띄워드릴 테니까. 아, 이거 제가 읽을까요? 네. 하나씩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심사는. 네. 직접 해주세요. 네네네. 9909님. 네. 바 바지사장 다 다리우스 2세. 재밌으면 띵동해야 돼요. 아니 앞에 부저가 있잖아요. 부저 본인 방청객이 아니니까. 방금 틀려. 아니 다 웃어놓고 떨어뜨렸어. 아니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떨어뜨려.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나 자 이거 뭘 이게 왜. 와 표시가 되게. 네, 이렇게 반대로 돼 있네? 있어요. 반대로. 아 그러니까 그랬지. 근데 아까 떨어뜨렸잖아요. 아, 다 세상에. 웃으셔놓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통과입니까 다리우스 이세? 이거 웃겼습니다. 오케이 성공. 통과. 자 1507님 바 바야바 다 다리털. 아니 여기 왜 그래요? 아니 와 생각보다 여기가 왜 그런 게 아니고 봐야 했는데 웃어보고 어떡해요. 아 이거는 제가. 네. 이것까지 성공입니다. 그럼 띵동 해주세요. 띵동. 그건 떨어뜨리는 아니, 거라니까요. 아니 이게 헷갈려. 이거 왜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잠깐만 거예요? 라디오 꺼보세요. 우리 좀 싸우고 다시 켜보세요. 3초만 꺼봐요. 아 진짜. 자 다시 합니다. 다시 다음. 띵동 해봐요. 띵동. 그렇죠. 띠 떨어졌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0654님 바 바르셀로나 다 다시마. 아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니지. 바야바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건 또 떨어뜨리셨네. 아니 게 아니고 약간 다시마까지는 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다시마는. 네, 다시마는 좀. 아 좋습니다. 춘하영님. 네. 바른 생활 다 다금발이.
다금발이 좋아해서. 아니 방금 다금발이 웃었잖아. 좋아해서. 그거 떨어뜨리는 거라니까. 아니 다금발이 좋아해서. 아, 네. 너무 웃겨. 아, 다시마는 안 되고 다금발이가 되고. 아 이거 웃기면. 왜냐면 예, 정잡을 수 없어요. 약간 들숨 날숨으로 지금 제가 들숨에 약간 들은 거는 그렇게 하고 날숨에 들은 건 지금 X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길어져서 네. 3부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3부로 돌아올게요. 이거 웃긴데 이거 해야 된대. 귀를 딱 붙이면 파워FM 황제 파워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신받다 I'll let you reel me in again when I started to add up. 여보세요 빵디 바다 언니 안녕하시봉. 작년 두 분이 함께한 크리스마스 특집 오픈 스튜디오에 함께했던 구 임산부 현 육아맘 빵댕이 남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날 초음파 사진에 빵디랑 바다 언니 사인도 받아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그 덕분에 좋은 기운 받아서 지난달에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두 분은 아시죠? 아이 보느라 잠 못 자서 항상 몽롱한 이 기분. 아직 꿈꾸는 것 같은 이 기분이요. 출산 육아 선배이신 바다 언니, 재성 오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특히 바다 언니, 애를 낳고 보니 애 낳고 다시 전성기 때 모습으로 멋지게 활동하시는 거 너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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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보여요. 진짜 멋지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가족 가요계 요정으로 남아서 모든 육아맘들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빵디, 육아맘 육아돼지 특집 공개봉사 한번 열어주세요. 아이 내려놓고 당장 뛰어가서 흔들어 짓기 자신 있습니다. 그때 바다 언니도 함께 흔들러 오실 거죠? 두 분이랑 오픈 스튜디오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냈던 그날을 떠올리며 바다 언니의 뮤직 신청합니다. 마이크가 열려버렸습니다.
느껴봐 지금 이 순간 Amazing Music. 전기야 소리 질러. 다시 사랑하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역시 좋았어요. 아 즐거웠습니다. 아, 놀다 보니 켜주네요. 아, 네. 아니 이게 아. 너무도 그 마이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네네네. 굉장한 열창을 또 해주셔서 아, 이거는 우리 왜냐면 너무 오늘 준비 의상 입고 네. 헤매 다 막 지금 이거 5시간을 준비하고 왔는데 네네네네. 라이브를 안 한다는 건 제 인생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아, 또, 갑자기 뭐 인기가 잡을 수도 없고 아, 또 경향이 또 되계시네요. 어 그럼요. 지금 너무 확 올라왔어요. 아 네. 우리 남하늘님께서 그때 이 맛을 보고 가셔가지고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하시고 아 혹시 광란해. 우리 제작진분들 밖에 혹시 밧줄 같은 거 있습니까? 왜요? 아, 뭐 좀 묶을 게 있어가지고 죽어 뭐, 진짜 가만 뭐 안 둔다 묶을 게 있어가지고 아, 밧줄 좀 튼튼한 걸로 안 돼요 밧줄이랑 마취총이랑 있으면 두 개 동시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러 아, 갔어요? 네 우리 저와 네. 함께 지금 5년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매니저님 네 그분이 제일 그늘이 많아요 얼굴에 우리 매니저님은 브로콜리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저를 네, 네. 정말 약간 네, 저를 아, 쳐다보고 아까 있어요 그 토하시던 분 그분이죠? 화장실에서 토하고 계시던데 입구에서 남궁 기수님께서 와 라이브 뭔가요 너무 멋져요 와우라고 아 근데 아,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바라고 부를 수 있는 여자 가수분들이 몇 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연코 디바 중에도 탑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사실 지금은 우리 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웃음도 막 주고 하셔야 되니까 하는데 가창력만 진짜 따지면은 국보 아닙니까 하다 씨도 누나 오늘 no, 아르기닌 같은 거 먹었어요? No. 아침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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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후배들아 화이팅! 갑자기 자, 자꾸 소중해 나 진짜 우리 바다 누나 자꾸 소중하고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급한 일 있을 때 내가 수혈해드릴게요 나 진짜로 누나 너무 아, 너무 사랑합니다. 아 일단 네. 우리 남하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바다 씨와 함께 저와 함께 미친 듯이 흔든 그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공개 방청으로 아, 꼭 육아맘 육아대디 특집을 좀 해달라고. 맞아요. 그 아기 초음파 사진에 사인도 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오 다 네. 기억하시네. 그렇습니다. 아 당연하죠. 이거 인성임. 이게 인성이에요. 팡타입니다. 팡타. 네. 아 근데 저희들이 아직 그 공개 방청 계획을 안 세웠는데 이제 오늘 세우자고요. 청취자랑 바다 씨가 둘이 동시에 세워주셔가지고 맞아요. 6월이나 7월경에 저희가 꼭 네. 한번 여기 제작분들하고 정리해가지고 네네네. 네네네. 아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왜 본인이 정리하시려고 어, 같이 해요. 아 같이 정리해요? 야 이거 진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우리 바다 누님 무슨 소리 이종성님께서 크크크크 빵디 영혼 빠져나가는 거 실시간 감상 중 아까 보라로 보신 분들 계셨으면은 아. 저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는 저를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거 제가 볼 때 많이 네. 이제 좀 밈으로 돌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같이 즐겨주실 줄 알았더니 네네. 거의 뭐 마네킹처럼 굳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 전쟁터에서 동료가 쓰러지면 부축을 하잖아요. 네. 아, 막 들것에 실려가거나 어, 누나는 막 그냥 강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거를 마리오네트처럼 조종을 하는데 와 이건 못 당하겠더라고요. 자 오늘 어쨌든 네. 너무 신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네. 신납니다.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너무 잘 들었고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오늘은 특집을 준비했죠. 바다씨의 암소매드 특집 매드를 네. 6초 동안 이어가는 카피머신 코너. 오늘은 특별히 바다씨가 심사를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광고 깍꿍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 한번 해주실래요? 광고 깍꿍 하면 나와요. 광고 깍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4시 파워 FM 107.7 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카피 카피룸 룸 카피 카피룸 룸 카피 카피룸 룸 카피 카피룸 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어떤 소리라도 똑같이 영혼을 담아서 카피해봐요 카피 머신 자 세상 모든 걸 똑같이 복사해내는 카피머신을 만나보는 코너죠 카피머신 오늘은 특별히 카피머신 스페셜 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바다씨가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를 여러분들께 드렸죠 바다의 매드의 어떤 부분인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다의 매드의 I'm so mad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명곡이다. 네, 근데 이 노래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쵸. 전 세계 없어요 이런 노래가 이거밖에. 전 세계 비슷한 거 하나쯤 있죠. 없어. 아예 없어요. 지금 너무 확고한 눈빛이라서 감히 범접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이런 목소리가 저밖에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아니요. 안 넘어갈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부분에 그 암소매드 녹음하실 때도 분명히 이제 직접 녹음을 하셨는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 이 노래는요. 네. 사실 어떻게 들으면은 되게 사랑 얘기 같잖아요. 네네네. 뭐 너한테 한눈에 반했어. 그대가 날 원한다. 근데 이건 사실 네.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가사를 제가 쓴 거거든요. 네. 이거는 자기가 열정을 바쳐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네. 내 모든 걸 다 쏟고 싶은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사랑뿐만 아니라 꿈일 수도 있고요. 아, 네. 나를 네 꿈으로 데려가줘. 내 꿿�으로 데려가줘.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자기가 만약에 꿈이 막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야.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화가 나는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아, 너무 많이 겪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뿐만 아니라 꿈과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원하는 감정. 거.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 네, 그거를 원하. 나를 그렇죠. 데려가줘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서 부르면 나를 데려가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약간 여자 고음으로는 약간 좀 고음일 테니까 I'm so mad 약간 이런 막 이런 거죠. 막 난 너무 원해서 화가 날 정도로 그걸 원하는. 좋습니다. 갑시다. 지금 여러분 이제 꿀팁 나왔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거를 담아서 그쪽으로 좋아요. 간다는 마음으로. 근데 남자 여자 다 아마 계실 거예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카피 머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파이팅.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컴온. 날카롭게 찢어버린다 송곳 매드예요 송곳 매드? 송골맨 줄 알았어요 오 좋았어요 팬입니다 송골맨 팬입니다 바다씨하고도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곳 매드 기대가 큽니다 아 진짜 팬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바다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저 SES의 뭐요? 뭐 누구 꿈을 모아서요. 아, 꿈을 모아서. 아, 너무 떨리셨어. 꿈을 모아서도 떨리셨어. 명곡이죠.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대에게 줄게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네네. 노래 시작하면 바로 저희들 따라가는 거 봤죠. 네네네. 화음으로. 네. 바다 누나 앞이라고 긴장이 많이 되겠지만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갑자기 왜 텐션이 또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래 나갈 때 왜 텐션이 떨어졌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왜 제가 기가 빨리는지 알겠어요? 자, 갑니다. 암소매도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출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저희 팬들이 네. 제 노래 감사하는 날 따라하다가 네. 티얼스 본음으로 부른다는 얘기 들었어요. 진짜요? 네, 남자들이. 아니 근데 이분 진짜 뭐? 와 이거 진성으로 원곡 원 멜로디인데? 진성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남자분이한테 되게 높은 음 아니에요? 엄청 높죠. 이분 거의 박쥐처럼 소음파 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리셨는데. 우와. 자 송곳 매드님.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합니다. 와 진짜 성공 매드다. 와. 우리 바다 씨 만난 기념으로 바다 씨한테 할 얘기 없습니까? 아 누나 정말 사랑합니다. 아 지금 목소리 톤이 정말 나... 예쁘세요. 아네 맞아요. 바다 씨 감사합니다. 저, 혹시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 네.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세요. 콘서트 이번에 합니다. 어, 여름 이번에 콘서트. 합니까? 네, 여름 콘서트. 네, 여름 콘서트 7월에 하니까 꼭 보러 오세요. 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송건배드 님. 네. 네. 네, 저희가 여기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네. 보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송건배드님께서 중간중간 그 바다씨하고 통화할 때는 텐션을 높게 올리는데 네네. 자기 목소리 원래 텐션이 나와가지고 약간 가치관에 충돌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치관에.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 지금 간헐적 단식 중이실 것 같아요. 아, 저도 왔다 갔다. 사실 혼란스러운데 간헐적 네네네. 단식을 안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네, 두 번째 카피 머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잘하신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염소매드예요. 목소리가 잠깐만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아요? 어, 약간 비슷해요. 자 무슨 매드요? 염소 매드요. 염소 매드? 어머. 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죠. I'm so mad. 네, 제가 좋아하는 염소 매드인데. 아 좋네요. 자, 과연. 와우. 어 근데 텐션을 끌어올리기 전에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네, 약간 네. 그리고 소맥 느낌 나죠. I'm so mad 느낌. 어? 소, 네, 낯을 아, 하시고 하면서 약간 소맥 느낌. 원래 저희 제 노래가 I'm so mad으로 많이 유명했었거든요. 아, I'm so mad. 네, 회식용 회식 음식. 어, 회식 좋다. 노래였어요 원래. 어 좋네요. 네, 그랬었는데. 네, 네, 네. 자 일단 좋습니다. 바다 씨랑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다니 난상동이 바다. 와 목소리가 저랑 왜 이렇게 비슷하죠? 까랑까랑한 그 알맹이 있는 목소리네요. 네네. 평소 목소리로 조금만 인사할 수 있습니까? 원래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다 언니. 네. 이것도 예쁜데. 예쁘게 아,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원래 목소리 알맹이가 있으신 분이긴 하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원래 성우의 꿈이 좀 계신 분 같아요. 그렇죠? 어, 혹시 직업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 직업이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살아요. 아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분이래요. 와 멋. 야. 어, 왜 금수저, 말을 잊지 못하시죠? 금수저. 아, 금수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 영혼이 금수저. 아, 영혼 금수저. 어, 좋은 나는, 표현입니다. 어, 난 할 수 있다. 자, 멋있어요. 우리 염소매드님 목소리는 꾀꼬리인데. 네, 자, 맞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갑니다. 준비됐죠? 파이팅! 파이팅! 갑니다. 출발! 나 원한다면 준비! I'm so mad. 죄송한데 여러분이 저를 보셨다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비슷한데 아 근데 텐션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아니 근데 본인 혹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젖 때리셨나요 안 때리셨나요? 저 궁금합니다. 안 때렸습니다. 아니 안 때리고 저렇게 야 진짜 아 정말 와 열정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네. 아 세상은 좀 살아볼 만하다. 그쵸. 어, 되게 재밌는 사람들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즐겨줘 화이팅. 아 그럼요. 염소매드님 와, 지금 끝내준다, 보니까 끝내준다. 와. 이 통화 끝나고 바로 들어 누우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야 원래 아니야. 아니 좀 오늘 비타민 섭취하셨죠? 어, 이정도 만땅 만땅. 네, 풀로 채웠다고. 많이 풀로 태우셨어요. 풀로. 네, 아 전화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네, 네, 네. 이 전화 끊고 갑자기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 아. 저희 SS의 꿈을, 네. 꿈을 모아서나 핑. 네, 핑 들어주세요. 핑 들어주세요. 네. 아셨죠? 네, 네, 네. 핑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아, 알겠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네네, 선물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야, 전, 이 끝까지 네. 유지하네요 기술이. 아, 거의 프로인데요 이 정도면. 네. 어디 성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 아 정말 지독한 분임. 지독한 분을 한번 지독한 만나네요. 세계관이네요. 송곳 매드 염소 매드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매드 하신 분들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카피 머신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여보세요.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네 목동에 사는 석가모니 불매드입니다. 석가모니 매드. 목동 석가모니 매드요? 예. 아 종교색이 지금 많이 짙으신데. 네. 예,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이잖아요. 네. 목동이면. 아 그러니까요. 지금 네. 가까이 계셔서 지금. 아 지금 앞에 분들 하시는 거 봤죠? 예, 그렇습니다. 어 자신 있습니까? 아이 그럼은요. 아 지금 바다 씨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자세가 이런 자세 맞는 거죠? 그런 자세고 또 만약에 이분이 네.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목탁까지 준비하셨다면 네. 상당히. 암소매. 네. 어? 어머! 어 이거 추가 점수 있습니까? 어머 어머 이거 입으로 하신 건가요? 뭘로 하신 거죠? 비밀입니다. 와. 어? 와. 이거 추가 점수 있습니까? 비밀까지. 어 추가 점수 어? 좀 줘야죠. 어, 방금 목탁 소리가 추가 점수 있답니다. 추가 점수. 자 어떻게 연결시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갑니다. 준비됐죠? 네. 출발! 장면 자 준비 출발! 해경계 암수매 상생시담노 암소매 이게 전격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못 정하겠어요. 아 이거 이거 세모네요. 이거 세모다. 이거 실패. 세모는 실패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저희는 동그라미만 합격이고 아니면 이게 약간 왜냐면 제가 지금 약간 이쪽이 약간 조계종 쪽이지 어느 네, 쪽인지 조금 정파를 모르시겠죠. 예, 예, 조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천축국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그 율법을 지금 읊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네. 종교색 때문에 살짝 어, 곤란하지 않았나. 그렇죠. 갈등이 생긴다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합격은 아까 송곳매를 염소매를 시원했잖아요. 예, 제가 감히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석가모님과 관련된 이런 걸 제가 평가할 수가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예, 예, 힘듭니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네네. 뭐 합격이면 느낌이 바로 오시기는 할 그쵸, 거예요. 그쵸.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 빵댕이들이 이거를 혼자서 막 열심히 막 다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잠깐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허함에 빠져들지 말기를. 그렇죠. 자 마지막 메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Let's go. Let's go.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그만. 오케이. 자기소개! 자기소개 컴온! 정신 차리래. 서울 사는 번지 매드입니다! 서울 사는 번지 매드? 번지 매드? 번지 점프 하듯이 매드를 하겠습니다. 어, 좋아. 번지 점프 하듯이. 와 어. 이거 장난 아닌데요. 그죠? 이 정도면? 괜찮죠? 왜냐면 인생이란 게 꿈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번지 점프 하는 거 그게 매드의 핵심이거든요. 아 좋아요. 이 느낌. 좋아. 가자. 이 느낌 모르겠어. 좋아. 근본이 자, 있다. 근본이 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오늘. 오케이. 자 갑니다. 좋아요. 자 레디 출발! Let's go! 가면 I'm so mad. 뛰어들었잖아요. 네. 성공. 성공! 카피 카피 룸룸 카피 카피 룸룸 카피 카피 룸룸 카피 카피 룸룸룸룸 카피 카피 룸룸. 아, 이 심사평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매드. 왜냐면은 이거는 그 어떤 핵심에 네. 어, 핵에 접근했다. 이게 핵심이 있어요. 아, 근본에 접근했다. 근본 오지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바로 모든 걸 다 걸어서 뛰어내린다는 각오잖아요. 아, 너를 향해서 뛰어내릴 네. 거. 아, 네. 그런 거죠. 실제로 번지 점프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무서워요. 이거 자체가 너무 진짜 어,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한 아, 일이에요. 아 너무 대반전이야. 없어요? 네, 실제 없어요. 네, 너무 웃겨요. 네. 저희가 그래도 성공하셨기 때문에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바다 씨한테 남기고 싶은 말 있습니까? 바다 누나가 SES에서 제일 예뻤어요.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와. 좋았어. 아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제일 예뻤다. 네. 아 유진 씨, 유진 씨를 견제하셨군요. 아 유진이를 견제하죠. 아, 지금도. 너무 예쁘죠. 네네. 좀 유진 씨는 너무 예뻐서 정말 좀 오드리 헵번 닮았어요. 네, 제가 너무 예뻐서 맨날 유진이한테 제가 네. 너는 예뻐서 질려 내 말하면서 일부러 자신감이라도 좀 꺾어보려고. 잘생기고 예쁘면 나의 적이야. 어 적이죠 적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장은우 씨. 아 왜? 아 장은우 씨 질려 질려. 네. 아 웃겨.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카피 머신이 또 있습니다. 와. 오늘 전국에 있는 이 카피 머신들을 저희가 모아서 활약을 봤고요. 와. 다음 카피 머신이 카피할 내용도 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피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이핑크의 1도 없어 워워 부분이에요. 와. 아, 이 부분 갑니다. 아직 안 나와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여기 여기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와와와 탈락. 왜요? 탈락입니다. 와 이게 왜 탈락이요? 당연히 탈락이죠. 기계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 너무 깨끗하잖아요. 아 기계음. 아니 이게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토튠 작업한 거야. 하하하하 이게 사람 목소리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돼요. 이거 돼요 다. 이거 쉬워요. 해봐요. 혀 집어넣어. 혀 집어넣어라. 혀 집어넣어. 그러니까 혀를 반만 뒤에 반 혀를 내가 삼킨다는 느낌으로 삼키는데 다시 아, 건져 올리는 느낌으로. 와 진짜 머리 아프다. 브레이브 사운드. 느낌 알죠? 네. 느낌 알잖아요. 오, 느낌 아니까. 저랑 바다 씨는 4부에 돌아올게요. 아 진짜. 와. 나...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아, 이 고급스러운 코너라서 조금만. 2024년 4월 2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바다씨가 지난번 공개방송 때도 이 코너에 재를 뿌리셨죠? 항상 웃지 말고 고급스러운 말투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사연 주신 분께서 홀쭉해진 얼굴로 터덜터덜 들어오십니다. 저희 텐션의 기가 쫙 빨리셨다고요? 정신 차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승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 오늘 대표님이랑 함께 외근 다녀왔어요. 만차인 주차장에 자리가 나서 간신히 주차를 했는데 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나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풍채가 크신 우리 대표님은 틈이 좁아 낑겨서 못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어, 대표님, 조금만, 조금만 더. 그렇죠. 힘내세요. 힘. 짜증이 난 대표님은 씩씩거리며 반대문으로 옮겨오셨지만 역시나 탈출은 힘들어 보이셨어요. 에이 망했네 이거. 이거 못 나가네. 결국 문틈 사이로 얼굴 반쪽만 내밀고 업무 지시를 하는데 진짜 웃겨서 미칠 것 같았지만 거의 울면서 참아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황디, 그 상황을 정신력으로 이겨낸 저 칭찬해주세요. 오늘은 차 사이에 낑기신 대표님 밑에서 근무하시는 박승희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바다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살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네 지금 좋아요. 인생에서 그 낑기는 일들 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낑기는 그 순간 네 여러분 그보다 더 낑기는 감정 속으로 집중하세요. 그러면 영혼과 몸이 홀쭉해지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말이 빨라지셨는데 본능적으로 달리신 거죠? 빨리 해야 제 노래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충분히 시간을 끌고 뒷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웃음 안 됩니다. 최불암 씨 같은 그런 웃음 안 돼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더 느리게 말해주세요. 지금 전 잘하고 있나요? 맞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 씨 모시고 제가 선곡해놓은 노래는 다프트 펑크의 Get
럭키 선곡을 해놨네요. 아, 노래 진짜 좋은데. 하루에 많이 웃을 일이 없는데 사장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한 보따리 웃었다면 정말 행운을 움켜 주신 거겠죠? 박승희님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아, 콧소리 내면 안 돼요, 바나 씨. 이제 끄자. 잘 힘이 드네. 당신 같은 분에게는 이런 시간이 지옥과도 같겠죠? 뛰고 싶지만 뛸 수 없는 그 마음. 제발 끝내줘. 승희 씨의 그 마음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다프트 펑크 겟. 제발. 왜요? 불만이 있어요? 겟 럭키. 오! 예!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World of Music 월드페에 꼭 필요한 분이 함께하시면 어쩜 이름부터 월미도랑 너무 잘 어울려요. 바다씨가 직접 선곡한 노래들과 함께하는 월미도페. 제 옆에는 바다씨가 함께합니다. 사람 살려! 처음부터 다 널 보여줄 순 없지. 빵디 손머리 위로 따로 호기심만 그래도 괜찮아. 미칠 것만큼 저 인율 소리 더 올려주세요. 될 거야. 내게 걸어도 좋아. 조금 더 내게로 다가와. 차지하고 말 거야. 왕의 파워. Hey, here we go. Just a feeling. 긴 그대로 Think about it.내 모습을 살며시 보여줄 거야. Oh, oh yeah. 그에게는 너무 미안하지. 이랬지만 널 갖기 위해서. 이게 좋은 연애 기술이야. 어, 그래요? 밀당 밀당. 내 표정 숨기지도 못하니. 자,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바다씨는 계속 바다 이행시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정님, 파, 바르셀로나 맛집, 자, 다슬기 해장국, 성공 실패? 성공! 성공! 다슬기 좋아요! 해. 이젠 준비가 됐어, 너를 내게 줘, 내가 갖겠어. 자, 김동준님, 파, 바다 수영하는 다, 다람쥐, 자, 성공 실패? 다람쥐 사랑해요, 성공! 성공! 혜진님 거 바로 갑니다. 파, 바질 파스타에 다, 다대기 추가. 어때요? 자, 성공 실패. 성공! 이 정도는 내 성공! 아, 너무 웃겨. 마음이 편한 게 아니야. 안 예뻐. 네가 돌아설까봐 그만 내게 말해줘. 나를 우리 여러 친구들 밤새 파워에서
그리고 이번엔 여름에서 바다에서 다 같이 콘서트 즐기죠. 공개 방송 언제예요? 공개 방송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내 스케줄은 내가 저리 가만히 좀 놔주세요. 두 번째 노래로 텐션 계속 이어갑니다. S.E.S. 아니죠, 바다 노래입니다. 바다 크림. 여러분, 제가 이거 홍보도 안 했는데 이 노래 났을 때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가자. VIP 2. 아이오마네 출발. 누구도 아무도 갖지 못해 누구도 누구도 막지 못해 보고도 뭐부터 따위는 내 말 뜻은 몰라도 돼. 아, 뭔데 그럼? 난 너에게 뭔데? 나도 네 말 다 알아먹을 수가 있어. 그럼 미연이 신이가 난다. 월요일인 거 날라갔다. 여기도 여기도 나를 보지 빵디도 빵디도 나를 찾지 뭐래도 거슬려 눈치 없는 너 희들은 비켜줄래. 싫은데 싫은데 거짓 사랑을 몰래 봐도 봐 소리쳐 다 같이 one two three 모두 봐 바랬던 I gotta find a love for you. 모두 모르게 tonight 춤을 더 진하게 새롭게 시작해 I gotta find a love for you. 어때요 여러분, 신나버리지? 놀아본 너란 사람 적당히 난 믿어볼래. 리듬에 맞춰서 마음을 찾지 못하고 거짓 사랑을 몰래 뻗어봐 소리쳐 소리쳐 바다씨와 함께 황소의 기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고기 많이 드세요. Hey! Show me! Come on! She's back! 이것만 약속해 우리 사이 둘만 아는 비밀 알잖아 이 순간을 가자 가자 마주칠 때 모른 척 몰라주기 이영준이가 자, 바다씨 오늘 저녁 뭐 먹을 건가요? 자, 저분들 점외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영준님께서 댓글을 걸어주셨습니다. 바다씨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겁니까? 오늘 저녁은 낙곱새! 자, 네, 오늘 점외추 잠깐, 생각지도 못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낙곱새로 취식해!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들이 그녀들을 리스펙하면서 만든 바로 그거 에스파 Dreams Come True. Get it on now, get it on now. Let's bring it back to 90s.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I love Aespa. 숨겨왔던 비밀을 오늘 에스파 노래 크로스 넣어볼게요. 좋습니다. 강영준님께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전부 띵곡 출발. Dreams come true. 누굴 지켜 누굴 지켜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려진 꿈길 같은 너의 미래도 Dreams come true. 이 노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씨는 제 앞으로 마이크로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노크를 좀 하고 들어와 주세요. 누가 경찰 좀 불러주세요. 7367님의 문자를 읽어주십시오. 우리 아들 에스파 팬이에요. 우리 아들은. 하지만 나는 SS 영원한 요정 바다
이연이요 와. 안은영님 문자도 읽어주십시오. 와, 난리통에 생라이브는 정말 최고. 최고다 파자. My dreams come true, yeah.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렇지. 하트랜드 말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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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y, 하트랜드 말했다. In music, 하트랜드 말했다. I'm happy. 하트랜드 말했다. I'm so. 하트랜드 말했다. Come on. Dreams come true. 언제나 둘이 함께. 슬픈 노래는 안 돼. 발라드 다 집어쳐. 내 마음을 알겠죠. 아니 전혀 모르겠어. Dreams come true. Yeah. Let's go.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콘서트 아닙니까? 야, 저 누나는 진짜 지치지도 않아. 야, 저는 또 시작입니다. 들립니까,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는데 뭘? 지금 왜? 죄송한데 이게 인터넷 방송이 아닙니다. 잠깐 이따. 앉아주시고 지금 보라를 보시면은 바다씨랑 한 시간만 같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외모로 여실하게 보여드렸고요. 얘들아, 꿈이 네. 있다면 인생을 네. 네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꿈이 있다면 이윤지님께서 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변했다. 와 별가루다라고 해주셨네요. 진짜 그 와중에 또 미담이 도착했습니다. 문종민님께서 3년 전에 바다 누나를 휴게소에서 우연히 봤는데 간식을 어마어마하게 사셔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핫바도 사주셨다고. 아, 다이어트 끝나는 날이었나봐요. 아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네. 핫바도 사주시고. 네네네. 아, 기억납니다. 역시 워낙 그랬네요. 또 배품이 또 좋으신 분이라서. 오늘 황제파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정말 또 제가 안 그래도 웬만큼 항상 충전돼 있지만 네. 황제파워를 통해서 또 충전이 또 됐고요. 네. 네 너무너무 즐겁고 이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공개방송 너무 기대돼요. 네. 우리 공개방송이 너무 기대된다는 네. 말을 마지막으로 네, 제 여기서. 콘서트 다음으로 제 콘서트 7월 며칠이죠? 네. 장소 죄송한데 네. 저희가 네네.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짧게요. 아, 제 콘서트는 네. 7월 25일에 네. 네, 7월에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 그때 네, 꼭 와주시고요. 그 콘서트도 꼭 와주시고 바다씨의 명언 내 인생에 방전은 없다. 그렇죠. 난 충전이 됐는데 또 충전이 돼서 간다. 25일에 신곡을 공개하시고요. 핑 그리고 네. 7월에 콘서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진짜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아 진짜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리스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씨 네.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트에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트. 오늘 끝곡 S.E.S.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집까지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끝. 에러, 에러, 에러.